이번 영상에서는 모어 서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Y 플레인에 X방향, Y방향의 수직응력이 있고 전단응력이 존재할 때 우리가 임의의 각도의 축에 대한 전단응력과 수직응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소면적을 이용해서 힘과 모멘트의 평형을 이용하여 기존 응력 성분과 세타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공식을 시각화한 게 모어 서클에 해당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이 왼쪽과 같이 간단한 보가 있을 때, 축 응력이 작용한다고 보면, 인자 응력에 작동하고 있는 보의 미소 면적을 보면, X방향의 수직 응력은 존재하지만, Y방향의 수직 응력은 0이고, 또 XY 방향의 전단 응력도 모두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45도로 기울어진 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볼을 용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용접 라인의 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수직 응력은 얼마가 되고 이 용접 라인을 따른 전단 응력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겠죠? 자, 이와 같이 특정한 각도를 가진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시각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어 서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힘이란 게 존재하면 XY 좌표가 바뀌면 당연히 성분이 바뀌겠죠. 자, 가령 우리가 힘 P가 있고 면에서 P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린 반력은 P라고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선으로 이런 X 좌표, Y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P 성분은 요 P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y 성분으로 나눠지겠죠. 즉 이런 벡터를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응력이라 하는 것은 이런 벡터 성분만 힘의 성분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힘의 성분이 작용하고 있는 미소 면적의 면, 이 면들도 역시 방향에 따라서 세타와 맞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사인 코사인이 아닌 그거의 제곱 형태의 식들이 나오고 그 제곱 형태의 식들을 우리가 더블 앵글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이니스다, 사이니스다로 바꾼 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모어 서클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어 서클의 수식을 보면 간단합니다. 새로운 좌표계의 수직 응력은 플러스 텀이 있고 마이너스 텀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쉬어는 마이너스 텀에 사인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에 사인 대신 코사인을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가 있다라고 하면 요세 가지 성분 상태의 모어 서클은 어떻게 그리냐면 바로 이 XY로 표현되어 있죠. 네, 즉이 중심값은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 모어 1의 반지름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를 제곱한 거 더하기 타우 XY를 제곱한 거. 이렇게 해서 R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X는 이 시그마 축에서 X 방향의 성분 값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시그마 X가 될 테고, 시그마 Y는 Y축의 X축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단 응력 tau xy는 요 X 방향에서 버티컬 방향, 요 tau 축이 있죠. 이 버티컬 방향의 길이가 되는 게 바로 전단 응력 tau xy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중심값을 찾고 반지름을 찾고 그러면 모어 원을 그릴 수가 있고 모어 원 중에서 시그마 X의 길이에 해당되는 값에 X로 표시가 되고, 시그마 Y에 해당되는 값에 Y로 표현되고, 이 X와 Y 선분을 잇는 선이 바로 모어 서클의 완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어 서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방향, Y방향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있는 형태가 되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어 서클에서 XY 측을 두 배만큼, 즉 2세타만큼 같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서 나오는 새로운 좌표계 X' Y' 에서의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바로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값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응력은 당연히 X'의 X좌표과 Y'의 X좌표과 그 다음에 이 X'의 Y좌표 값이 전단응력이 되겠죠. 자, 모호서클의 특성으로는 일단 수직응력은 플러스이면 플러스 축의 그림을 그릴 테고요. 그죠? 플러스이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축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X좌표가 아래에 놓이면 플러스이고요. 즉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X좌표가 위쪽에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슈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여기 값에 해당되는 슈어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보게 되겠죠. 모호서클에서 슈어 스트레스 전단응력의 방향은 좀 약간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가령 X축이 아래에 있으니까 타우 축으로 보면 음수인데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약간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력의 물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쉽게 다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령 미소 면적이 있고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죠. 자, 인장 음력이 있고 인장 음력이 작음인데 우리가 이 아래로 가는 방향, X가 여기 있죠. 요 이때를 X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X'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자, 그러면 X가 좀 아래로 갔을 때, 인장 음력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미소 면적을 그려보면요. 이쪽 방향에 힘이 있고, 이쪽 방향에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여전히 힘은 줄어들겠죠. 수직응력은 줄어들겠지만 여기에 시어가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럽냐면 벡터 컴포넌트처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즉 플러스 타우가 항상 됩니다. 반면에 X' 부분을 볼까요? 미소 면적을 그려서 보면 원래 수직응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X'으로 다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기여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랑 전단응력은 이렇게 되겠죠. 즉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단응력이 발생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 중력을 생각을 해보고 물리적으로 미소 면적을 그려봤을 때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타우가 플러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도를 하다가 모든 게 혼돈스러울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음력의 미소 면적, 즉 힘의 평형방 정식 을 약식으로 생각해서 드로잉을 해보면 쉽게 타우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규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호서클에 대해서 더 다루어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응력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요. 1, 2, 3이라는 이런 텐서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응력의 표기는 이렇습니다. 면이 향하고 있는 면의 노멀 벡터가 X1과 일치하면 우리가 X 플러스 면이라고 할 거고 X2와 노멀 벡터가 일치하면 이건 X2 면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보면 X1을 X2 X2를 Y축, X를 Z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X면, 여기는 플러스 Y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 응력의 표기는 면을 먼저 표기하고 마지막에 방향을 표기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에서 면은 X죠. 일면이죠. 그래서 시그마 1, 1, 1으로 표기됐고 1방향으로 향하는 거 시그마 1, 1, 3방향으로 향하는 거 시그마 1, 3. 이 방향으로 향하는 거 시그마 1, 2가 됐고요. 이게 엔지니어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1, 2는 시그마 XX, 시그마 1, 3는 시그마 XZ, 시그마 1, 2는 시그마 XY가 되겠죠. 특별하게 우리가 시그마 XY랑 시그마 XZ는 전단응력이니까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타우라는 노테이션을 많이 쓰죠. 타우 XZ. 타우 XY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XX는 좀더 단순하게 시그마 X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면 쪽을 볼까요? Y면 쪽을 보면 E면이 출발점이니까 시그마 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향하는 방향, E 방향은 시그마 2, 2, 3 방향은 시그마 2, 3, 1 방향은 시그마 2, 1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해보면 시그마 YY, 시그마 Y, 그 다음에 시그마 YZ, 타우 YZ가 되겠죠. 시그마 YX, 타우 Y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자, 일단 수직응력만을 보면요. 수직응력,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로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 면을 보면, X에 마이너스 X면이 되겠죠. 마이너스 X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힘의 평형이 맞겠죠.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로 향하고,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거는 어떤 힘이 되죠? 인장응력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면에서는 마이너스로 향하면, 인장응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응력을 그냥 플러스 응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압축 응력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응력들은 바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인장이니까 늘어나니까 플러스 개념이 맞죠? 압축이니까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네. 그래서 수직응력에 관련된 응력 부호는 우리의 물리적인 인사이트와 완벽하게 잘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단응력인데요. 이 전단응력은 부호 규약은 간단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하면, 가장 간단한 예는 오히려 뭐 솔리드 미카닉스, 우리 고체역학에서 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유체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더 물리적으로 쉽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호는 반대로도 정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유체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여서 그런지 프로파일을 그릴 때 유체 흐름을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분석을 많이 하죠. 자, 이때 미소 면적을 생각을 하면 슈어 스트레스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유체를 생각했을 때 X, Y 축이 있고, 슈어를 타우 X, Y를 주면 오른쪽으로 이제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플러스 Y 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주었죠. 즉, 이 상태가 바로 플러스인 상태가 됩니다. 엄밀하게 얘가 만약에 고체였다라고 하면 타우 X, Y가 이 면에 작동하면 당연히 쌍으로 모멘트 평형 때문에 이쪽으로도 타우 XY가 작동해서 양쪽에서의 앵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름모꼴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일으키면서 되는 거라서 이 왼쪽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슈어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많이 그림을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항상 많이 접해왔고, 이 상황을 우리는 플러스로 정의를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슈어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거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모호서클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모호서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식과 정의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축을 90도 회전시켰을 때, 두 번째는 주응력의 방향을 찾는 거, 세 번째는 최대 전단응력의 방향을 찾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소 면적으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140, 60, 30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140, 60, 그 다음에 30이니까 좀 작은 값이겠죠. 요런 상태의 물리적인 응력 상태에 있을 때 모호서클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나누기 2니까 쉽게 100을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 R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의 제곱값,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의 제곱값을 하면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과 같이 중심값은 100,0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50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50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X와 Y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X와 Y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축 성분이 140이 되게, 그죠? 그 다음에 Y축 성분이 60이 되게,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으니까요. 하게 결정을 하면 되지만, 좀더 정확히 작도를 한다라고 하면 요 2세타 공을 구하면 될 테고, 2세타 공은 보시다시피 요 40분의 30이 탄젠트 2세타 공이니까 2세타 공은 역탄젠트를 이용해서 36.87도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호서클을 이용해서 90도 회전시킨, 90도를 회전시켜서 X'과 Y'이 생겼을 때이 축을 기준으로 한 수직 응력과 전당 응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작도를 해놨는데요. 이 X'과 Y'죠. 이 중심값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100이라고. 반지름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앵글입니다. 이 앵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전체가 90도였으니까 90도에서 요 2세타공 36.87을 빼준 값이 바로 요 앵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X', 시그마 X'은 요 중심값 더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심값 더하기 반지름의 코사인 요 각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130이 나오고, 시그마 Y'은 반대로 코사인 요기 값을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0이 나오고. 그럼 타우 XY는 요 반지름의 사인 값을 하면 되겠죠. 반지름의 사인 값. 근데 X가 X'로 되면서 요위 플러스 타우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0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 축에서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은 130, 70,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미소 면적에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X' 쪽은 130이고, 그렇죠? Y 방향은 70이고, 타우 XY는 더 작은 값인데 마이너스니까 이제 요 방향으로 되겠죠? 플러스 면의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면의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주응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응력이라 하면 시어 스트레스가 없는, 즉 전단 응력이 없는 상태를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미소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X 프라임 축을 임의로 변경을 해봤을 때 특정한 유니크한 좌표계에 대해서는 주응력, 즉 수직 응력만 존재하고 전단 응력은 존재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주응력, principal stress, 그 다음 주응력 축, principal ax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작도되어 있는 모호서클로 찾아보면 당연히 이게 얼마큼 회전하면 shear stress가 0이 될까요? 네, 쉽죠. 요 축을 따라서 되면 최대 수직 응력은 여기 값이고, 최소 수직 응력은 여기,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0인 축이 될 거고, 2세타공이 바로 주응력 축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된 걸 한번 볼까요? 네.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당연히 100이고, 반지름이 50이었으니까, 여기는 150. 그 다음에 여기는 100 빼기 50에서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어는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18.44도, 물리적으로 2세타공이, 물리적으로는 세타공만큼 돌아가니까 18.44도로 해당되는 XY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주응력만 존재한다. 그리고 전단 응력은 0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Y 프라임 축들을 우리가 변동을 하고 있을 때 시어 스트레스 값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때 시어 스트레스가 맥스에 도달할 때가 언제 있느냐? 자, 모호서클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현재 이게 주응력이었는데, 이 축을 쭉 돌리다 보면
전달 능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면 전달 능력이 늘어났다가 여기 지점이 바로 전달 능력의 최대가 되겠죠. 여기에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으면 위쪽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타우 값으로 가장 맥스멈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전달 능력 최대 값은 계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죠. 50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된 값을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여기가 X 프라임, 여기가 Y 프라임이 되고, 각도는 당연히 90도가 돌았고, 여기 이세타공이 돌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요거의 절반 값. 63.44도네요. 실제로 노테이션 해보면 63.44도인 X 프라임, Y 프라임을 정하면, 시그마 X, 시그마 Y가 0이 100으로 동일하고, 전달 능력은 플러스 50인, 마이너스 50인, 그죠?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전달 능력, 수직 능력은 둘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크기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응력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제는 양쪽에 단순한 축방향 인장 응력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바로 시그마 X는 어떤 특정한 값, 시그마 Y는 0, 타우 XY도 0이었는데 이게 각 방향마다 지금 웰딩 라인이 지금 45도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90, 18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30도가 될 수도 있고 각 방향마다 웰딩 라인을 바뀌었을 때이 응력 성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X는 1,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0, 타우 XY도 0인 상황에서 모어 서클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요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X와 시그마 Y와 타우 XY와 세타 간의 소확장의 식을 이용하면 모든 앵글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플롯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부재에 단순 축방향 인장이 있는데 0도부터 45도, 90도, 135도,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는데요. 요게 바로 파란 선이 시그마 X, 빨간 선이 시그마 Y, 검정색이 전달 능력, 타우 XY가 되겠습니다. 자, 뭐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0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45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X, 시그마 Y 수직 응력은 동일한 값이 되고 전달 응력은 최대 값인데 마이너스 값이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0.5가 되죠. 자, 이거를 모어 서클로 그려보면 좀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태가 X축으로는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0, 그 다음에 타우는 0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5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돌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 응력은 0.5, 시그마 X, 시그마 Y가 0이 0.5가 되고 타우 XY는 여기가 XY, X'이니까 0.5인데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0.5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쭉 변화할 때마다 세타를 돌 때마다 성분들이 쭉 바뀌고요. 특별하게 한 135도에서 지점에서 보면 XY, X'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 있겠죠. 그죠? 가 있으면 이제 공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부호도 같고 크기도 같은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겠죠. 1,00으로. 자, 그러면 요걸 미소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45도가 돌아가 있고 얘는 45도죠. 얘는 135도가 돌아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시그마 X, 시그마 Y는 크기가 똑같은데 타우만, 즉 전달 능력만 부호가 바뀌었죠. 자, 근데 볼까요? 전달 능력이 여기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X, 시그마 Y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전달 능력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시그마 X가 여기죠.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전달 능력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쌍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미소 면적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의 벡터나 방향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얘를 표기하는 X', Y'의 좌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호 규약에 의해서 전단 능력의 부호만 달라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가 있고 외력을 주고 우리가 어떤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 힘들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느냐, 어떤 성분으로 이루고 있느냐는 이 물리적인 현상은 이미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니크하게 결정되어 있는 이 응력장을 내가 XY 좌표계로 보느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보느냐,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좌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값들은 달라지겠지만 물리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물리적으로 바뀔 수 없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게 바로 중력인 거죠. 그러면 모서클에서 아무리 돌더라도 중력은 바뀌지 않죠. 즉 물리적으로 어떤 유니크한 상태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로 또이 모호서클이나 아니면 응력의 성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모호서클의 재밌는 예제라고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취성 재료로는 분필이 있습니다. 취성 재료로 하면 브리틀 머티리얼로서 뭐 우리 건축물의 시멘트 같은 게 바로 취성이 되겠죠. 근데 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성 재료의 특성은 뭐냐면 압축에는 굉장히 강한 편이나 인장에는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취성 파괴, 브리트 프랙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게 이 통이 분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보고 요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토크가 주어지고 토크가 주어지면 요 안에 이제 응력장이 생성이 될 텐데요. 이 응력장이 생성된 거를 미소 면적, 요 면적의 제 바깥쪽에 한번 그려보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쉬어가 이렇게 있겠죠. 토션을 주려면 당연히 요 방향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미소 면적을 그리는데 요 방향으로 토선이 되니까 당연히 쉬어가 요 방향으로 발생하고 요 방향으로 쉬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어떤 노멀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필은 취성이라고 그랬죠. 인장에 약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중력 방향을 찾아보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Y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호서클을 그려보면 X가 여기 있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45도를 돌려보면 중력 성분이 나옵니다. 시그마 X는 플러스, 시그마 Y는 마이너스. 즉, 이걸 45도로 돌려서 보면요. 45도로 돌려서 보면 이쪽은 인장 응력, 이쪽은 압축 응력이 작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45도, 45도 라인인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인장이죠. 즉, 이쪽 방향 압축이죠. 이렇게 압축 응력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45도로는 지금 인장 응력이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바로 인장. 인장 응력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취성 재료는 압축에는 강하나 인장에는 약하다고 했으니까 이 인장이 작동하고 있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이 재료가 만약에 파괴가 일어난다면 이 라인을 따라서 시발점이 돼서 이 방향으로 주로 발생이 되겠죠. 그 발생 라인이 바로 이 45도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분필을 잡고 손으로 이 아랫부분을 잡고 윗부분을 잡아서 왼쪽으로 돌려보시면요. 정확하게 이쪽 라인을 따라서 분필이 쪼개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정확히 반대되는 문제는 뭐냐면 취성 재료가 아니라 연성 재료, 덕탈 머티리얼을 보겠는데요. 덕탈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브리틀과 다르게 이번에는 인장에 강합니다. 사실 압축에도 강하죠. 근데 언제 압축이 약하냐? 우리가 매우 간 연성 재료로 매우 가느다란 뭐 막대기를 만든다든가 매우 가느다란 박판을 만들면 애가 자국이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즉 버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 뭐 알루미늄 캔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여기서 지글지글 지글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울룩불룩불룩 하면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오죠. 사실 이런 게 바로 로컬하게 버클링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 버클링이 언제 약하냐면 압축에 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필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캔을 하나 구해가지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쪽 라인은 인장 라인이었죠. 여기는 잘 버팁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쪽 라인은 압축 라인이었죠. 바로 이 압축 라인을 따라서 찌글찌글찌글 작은 버클링이 일어나서 버클이 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필은 이쪽 라인을 따라서 파괴가 됨을 알수 있고, 알루미늄 캔은 반대 방향을 따라서 좌굴이 일어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즉, 모호서클과 우리 응력 성분이 좌표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제로 잘, 볼 수가 있고, 그 성분을 우리가 미소면적으로 굉장히 뭐 삼각함수와 그 다음에 힘과 모멘트 평형으로 열심히 잘 유도했지만, 결국은 이걸 확인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두 가지 케이스로 확인해 보면, 아, 정말로 성분이 세타와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져서 모호서클을 그리면서 잘 작동하고 있구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모호서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즉 미소면적에 대해서 힘과 모멘트의 평형으로, 그리고 벡터의 평형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적에 영향성이 있는 그런 유도 과정, 그리고 3차원에서의 모호서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텐서 노테이션으로 3차원, 일반적인 3차원일 때는 또 주응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뭐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3차원이나 2차원일 때각 임의의 방향일 때 스트레스 성분들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등 모호서클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